네, 안녕하십니까. 예, 이틀을 우리 꼬맹이가 예, 열이 좀 나서 저희 집에서 자고 가고 지가 오겠다고 선택했기 때문에 오늘도 오고 싶어 오늘은 오고 싶어 하거나 그러진 않았어요. 예, 이제 집에 열이 좀안 나고 근데 음식을 지금 아직 자유롭게 많이 안 먹으니까 물도 좀 많이 먹고 그래서 그냥 두고 왔는데 제가 집 정리하고 좀 일찍 왔거든요. 4시, 5시, 예. 그런데 열이 막 올라왔어, 저도. 목이 간지럽고. 그래서 어저께 막 열이 오르는 우리 꼬맹이 보고 생각하면서 얼마나 힘들었을까 그랬는데 어제 마침 잠을 잘 자줬어요. 쌕쌕거리면서 정상적인 숨소리가 나더라고요. 한 10시부터 제가 7시에 열이 있을 때 잠깐 한 30분 잤는데 열이 또 났거든요. 그래서 약도 먹이고 숟가루랑 물을 배, 즉 이렇게 주스 내가지고 물안 먹으니까 네, 몇 숟가락이라도 억지로 먹이고 밥한 숟가락 먹이고 예, 열 내리는 약을 먹였더니 밤에 잘 잤어요. 8시 반에 지나서부터 잤는데 아침 5시 반 그쯤까지도 잘 잤어요. 6시쯤 업고 이제 엄마네 갔는데 오늘 열 없이 잘 지냈지만 아직 몸이 조금 힘들죠. 지금 어지럽다 그러고 할머니랑 같이 있고 싶었는데 한 3일을 계속 업고 있었더니 제가 너무 몸이 힘들더라고요. 예, 그래서 오늘은 좀 일찍 와서 샤워하고 이렇게 네, 막 얼굴이 여지껏 좀한 거의 한 시간을 저도 막 달아오르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좀 가라앉으니까 좋네요. 어제부터 벌써 가을, 아니, 저기, 연말 기도주일이 시작됐더라고요. 그래서 7시 반에 시작하는 연말 기도주일 기다리면서 기도주일 참여하고, 이제 오늘은 일찍 자겠습니다. 아유, 몸이 아주 그냥, 예, 온몸이. 아유, 덩치 큰 애를 이제 업으려니까 안 떨어져요. 하루 종일 한 3일을, 물론 그 전에도 그렇지만 3일을 계속 업어주니까 온몸이 힘드네요. 그런데 나 감기 기운이 걔가 계속 나하고 이야기하고 그러니까 아무래도 목도 아프고 네, 열도 나고 그러는데 예, 저 소금 소금물 뜨뜻한 소금물로 입 안에 목 안에 다 헹궈주고 한 잔을 따뜻하게 먹고 나니까 그 증세가 가셔요. 그래서 조금 편안하게 가시니까 너무 좋아서 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저녁도 어떤지 한번 지켜보고 오늘은 좀 심한 게 느껴져요. 어저께 우리 꼬맹이처럼 아주 얼굴이 한 시간을 부어 있었어요. 이렇게 뜨겁게. 그리고 목도 조금 아프려고 하는데 아프려고 하는 정도지 예, 심하지 않아서 너무 지금 감사해서 뜨거운 소금물 약간 간간하게 네, 한 꼬집 정도 한 컵에 이렇게 물 뜨뜻하게 해서 넣어주면요. 위에 물은 막 마시고요. 아래 이제 소금 조금 남아있는 걸로 가글을 하니까 저는 쉽더라고요. 좋고. 예, 뜨뜻한 소금물 아침 저녁으로 또 점심 때도 어디 있든지 소금을 좀 갖고 다니면서 하는 사람들도 있더라고요. 내가 직접 해보니까 좋은 것 같아요. 한 3주일 지금 했는데 혀도 좀 부었고 간이 그래서 좀 그런 편인데 혀도 조금 덜 불편하고요. 아직은 좀 그러지만 왜냐면 힘들 피곤하고 그러니까 그런 증세가 나타나는 것 같은데 오늘 최고로 몸이 힘들었어요. 그래서 한 시간 더 있어줘야 되는데 그냥 오늘은 일찍 왔습니다. 네, 좋은 연말 기도주일 보내세요. 네, 또 봬요. 또 뵙시다. 네, May God bless all of you. 네.